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들어가 볼까? 울광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기억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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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예뻐졌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지. 얘 벌써 냄새 맡고 난리 났어.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지금. 네, 아는 거 같아. 아, 예뻐졌다. 안 반가워? 어? 야, 너. 많이 예뻐졌죠? 네. 더 밝아지고 건강해진 모습 같아. 네. 아니, 저희가 대표님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울광이를 만나게 됐잖아요.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이렇게 이쁘고 좋은 아이 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덕분에 울광이도 새 삶을 찾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나 인사해야지 임마. 안녕. 기억을 할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니 울광이 오래간만에 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울광이가 가게 왔을 때는 네. 좀 불안정하고 눈빛이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돌아다니던 친구여서 좀 무서워하고 네. 경계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안정적인 모습이고 건강해 보이고 네. 근데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람들도 많이 익히게 하고 네. 다른 강아지도 많이 익히게 하고 성격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애가 좀 이렇게 정서불안처럼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천방지축 받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지금 3회차를 네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훈련사님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리고 외모도 많이 이뻐졌잖아요. 네. 처음에 우리 울광이가 박스에 담겨진 채로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박스에 담겨진 모습을 처음 보고 신고하신 분이 우리 대표님 맞으신가요? 그건 다른 분이시고 저희 가게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이 울광이가 이제 너무 위험하다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일단 네. 가게로 데리고 올 수 있겠냐 했더니 친구들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네. 여기로 울광이를 데리고 온 거네요. 네네. 얘가 여기서 조금 지낸 기간이 있는 건가요? 그쵸. 그 유기보호센터에서 네네. 오시기 전까지 저랑 하루 동안 계속 여기서 자고 먹고 하루 정도 네. 데리고 계셨구나. 아니 그런데 수제 간식, 그것도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수제 간식을 네.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오늘 우리 울광이가 먹을 간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람도 이제 특별한 날에 네. 케이크를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울광이가 이렇게 예쁘게 크는 모습을 보니까 축하할 겸 네. 저희가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케이크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좀 해왔는데 네. 치마를 이 제가 또 별명이 네. 배 준비라고 준비성 하나는 철저합니다. 오늘 또 강아지 그림인 앞치마를 준비했어요. 네. 우리 훈련사님 앞치마 없어요? 아니 저 갖고는 왔는데 네. 좀 비교가 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냥 앞치마 예. 뭐예요 그게? 이게 뭐 비밀이잖아. 앞치마 아니 근데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울광이랑 색깔 아니 왜냐면은 깔맞춤 제가 오늘 깔맞춤을 딱 했잖아요. 줄 노란색 네. 옷 노란색 울광이 까만색 나도 까만색 좋아요 좋아요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간식 만들어 가볼까? 네네. 이야 이렇게 또 케이크 재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재료 좀 알려주세요. 재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케이크에도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빵 네, 시트. 네.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반죽을 사용해서 만든 시트. 그다음에 크림 부분은 여기 우유로 만든 무염 치즈 크림이에요. 무염이요? 네네. 무염이라고 하면은 염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네. 치즈. 그게 맛이 있을까? 강아지들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니까 엄청 네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네. 어떤 재료들? 그래서 이제 케이크에 색깔을 내야 하니까 여기 천연 분말들로 색을 내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제로 간식을 만들어서 무염, 간을 전혀 하지 않고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강아지들도 되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집에 가서도 해 먹을 수 있게. 일단 이 케이크는 보틀
네, 오늘 상자 안에 넣는 케이크라고 해서 보틀 케이크라고 하고요. 아하. 시트를 먼저 이제 채워줄 거예요. 크림을 또 층층이 아하. 넣어주면 예뻐요. 너무 이쁘게 하신다. 근데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 보여요. 그쵸. 제가 또 옆에서 같이 하나 만들면서 따라해볼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전에 제가 좀 강합니다. 하신 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크림을 바르는 거죠? 그쵸. 예전에 씨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자 하지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옆에 막 그렇게 묻지? 크림을 중간에 놓으면 이제 시트를 놓으면 이렇게 퍼져요. 아 그래요? 진작에 말씀하셔야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저분해 갖고 지금 괜찮아요. 이제 다 묻어버렸어. 지저분한 것도 닦으면 제가 되니까 닦을게요. 비교가 되게 근데 비교가 딱히네. 그러네. 그다음에 색깔을 조금 내서 네. 위에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울강이죠? 네. 울강이. 우와! 완성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뭐라고 쓰셨을까요? 달려라 울강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야.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고 방송하고 배고팠을 거예요. 배고팠을 거예요. 우리 울강이를 위해서. 어머머. 울강이 꼬리 흔드는 것 봐. 크림이랑 약간 섞어서. 네. 울강아 좋겠다. 이야. 자. 울강아? 숟가락 먹지 말고. 숟가락 먹지 말고. 정말 잘 먹는다. 네. 되게 좋아하네요. 어머, 이건 아니야. 숟가락까지. 이건 아니야. 울강이한테 저 울진 않을게요. 울강아, 지금 보니까 너무 반갑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해. 그리고 네가 울산을 대표하는 강아지가 되어서 너무 축하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울산이 반려 친아저씨라는 것도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훈련사님과 함께 행복한 견생 보내렴. 네, 오늘 우리 울강이를 최초로 신고해 주신 박지연 대표님을 만나서 수제 간식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대표님 함께해 주신 소감이 어떠세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울강이를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밝아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또 이렇게 와서 맛있는 간식도 직접 해먹이니까 마음이 뭔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울강이가 더 씩씩하고 행복한 강아지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됩니다.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수제 간식을 우리 울강이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더 뿌듯하고요. 앞으로 울강이 데리고 한 번씩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더욱더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사가지고 제가 많이 줄게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